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우리 남이 방송이 사연 접수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다루는 분석하는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쉬운 마음이 드시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혹시 사연을 보냈는데 안 됐다 이러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이런 뭐 방송 일부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거나 네. 뭐 이전에 같이 얘기했던 내용이거나 혹은 이제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고발? 고소? 고발. 네. 고발하는 내용이 왔었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선 사연에서 제외됐던 거니까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이 내 얘기 같은 사연들을 많이 만났기 네, 때문에 맞아요. 아마 비슷한 그 반복적인 사연들은 저희가 네. 좀 정리를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연 거의 대부분을 모두 네, 네. 다룬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이제 오늘까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동안 정말 어려운 이 용기를 내셔서 사연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위로가 많은 분들한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은 마지막으로 지난주 사연 보내주신 분의 후기와 그리고 남아있는 사연 하나로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댓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스흐님.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순기능 방송이에요. 네, 좋은 방송이지만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스타부스트님. 저 증상들 딱 제 증상이고요. 검사 결과는 갑상선 항진증이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사연 주신 분이 공황장애, 공황발작을 네. 겪으신 분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진짜 조회수가 엄청 높았어요. 높은 거 보니까 비슷한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마 몸에 지금 건강에 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제 밝혀진 것 같은데요. 피검사로 아마 네. 밝혀졌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몸이 아픈 게 나은 건가 아니면 마음이 아픈 게 차라리 나은 건가 막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연 보내준 친구도 지금 건강검진 신청을 했어요. 심정도 검사도 하고 실제로 건강에 무리가 있을까 봐. 네.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 하셔야 되는데 그죠? 이 갑상선 관련한 질환들은 저희가 우울이나 이런 친구들 왔을 때도 첫 번째로 우선 뭐 해보는 검사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왜요? 그러니까 이유를 전혀 없을 때 갑상선 호르몬이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갑상선 저하증인 그 우리 아는 선생님도 뵌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해맑고 정말 긍정적 에너지 뿜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몇 달간 안 보이더라고요. 몇 달 지나가고 만났는데. 정말 막 울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또 용기 내서 나온 거였는데 그러니까 갑상선 저하증이었대요. 네. 근데 갑자기 진짜로 그냥 자기도 아무 영문을 몰라요. 그냥 갑자기 그냥 천변을 걸으면 뛰어들고 싶고 어머 진짜? 세상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고 너무너무 슬펐다고 도대체 왜 이러냐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끌려서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네. 갔더니 이제 피검사하고 했더니 갑상선 저하증. 그래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네, 훨씬 좀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좀 정확히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마음이 아플 때에도 마음 건강도 체크하고 몸 건강도 실제로 좀 체크하는 거 필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심장이 빨리 뛰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심리적인 부분만 있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리사킴님, 매번 볼 때마다 사연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전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제가 사연을 들으며 눈물 짓고 있으면 제 딸아이가 또 남이 봐? 그러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해외살이 하다 보니까 가슴에 맺히는 서러움 같은 게 있나 봐요. 다음에는 저도 사연 올려볼까요? 배부른 투정일 수도 있는데 이민자로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항상 감사드려요. 네.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았을걸. 근데 이게 이민자분들이 흔히 느끼는 뭐 향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의 정체는 뭔가요 그게? 저는 외로움이 크다고 봐요. 외로움? 네. 아, 거기에서 소속되지 못하는 네. 느끼는 그런 거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뿌리가 있는 곳이. 그게 근데 인간이 당연히 느끼는 그런 향수인가요?
그게 한국 사람이 유독 더 강하게 느낀다고 봐야죠. 아. 우리성이 강하니까. 네. 오랫동안 또 여기 이 땅에 터전을 잡고 자라온 네. 그런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으로서 네. 느끼는 네. 그런 향수병이겠죠. 네. 왜냐하면 미국도 이민자의 나라인데 그닥 뭐 아, 자기 그렇구나. 나라에 대한 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그리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독 더 강하죠. 네, 강하게 느끼는 네. 거군요. 그래서 아마 서러운가 당연히 이민 가셔서 사시는 그 과정 정착하면서 지내면서 느껴셨던 그 강추들이 좀 있으실 텐데 네. 그러니까 네. 또 이제 단어가 서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아니라 아~ 서러움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타지에서 살면 어렵고 서러운 일들이 좀 생길 수 아니 너무 재밌는 게 네. 우리 독일 촛불행동에 네. 이승현 대표님이라고 있거든요. 독일에서 한 30몇 년 사셨어요. 근데 독일에 딱 가자마자 아 난 독일에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자마자. 하셨다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랑 너무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전혀 다 달라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막 집에도 재워주고 막 그랬나 봐요. 이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네.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그 이렇게 잘 따뜻하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또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빌려준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엔 본질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려운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인식들이 독일인들한테 되게 많이 만연해 있대요. 그러니까 독일 민족이 갖고 있는 또 그런 특성인가 봐요. 자기들이 강대국이었고 그 어려운 이민자들 다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은연중에 배어 있어서 그분들이 악의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가난한 동아시아 아시아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우월지. 우월, 그쵸. 그런 거를 딱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맙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나라마다 그게 달라서 느끼는 그 서러움.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다름의 차이죠. 오래된 문화에서 오는 네. 차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랑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우리를 만들어야 돼. 그 나라에 또 가족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시지 못했지만, 비슷한 네. 그 경험은 앞에 고립감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으니까 그런 방송 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사연 후기랑 추가로 궁금한 거 보내주셨어요. 그 얘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소장님, 신성미 선생님. 두 분께서 풀어주신 이야기들 너무 잘 들었고 공감되는 내용도 새로 알게 된 내용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보낸 사연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심리적 문제들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미처 못 적은 부분이 생각나서요. 이렇게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돈과 관련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돈 때문에 열등감이 생길 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 드리자면 학창시절 스승의 날이었어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친한 친구의 부모님은 돈이 많아서 선생님께 명품 넥타이와 와인 같은 걸 선물로 드렸지만 저는 고작 빵과 편지가 다인 거를 많이 속상해했죠. 선생님이 좋은 선물을 준 친구만 더 좋아해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그런 식으로 짜잘하게 돈으로 인해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낀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가난한 축에 속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금전적인 부분은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며 돈도 적당히 벌고 있고요. 물론 근 1년은 촛불활동을 하면서 근무를 줄이게 되다 보니 수입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돈에 있어서 제가 심리적으로 강박증이 생기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면요. 어릴 때부터 남이 나에게 무엇을 사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요. 상대방은 내가 좋아서 해주는 것일 텐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정말 소소한 아이스 초코 한 잔이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얻어먹는 게 싫어서 상대방에게 10번을 샀으면 그 상대방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한 번을 저에게 사잖아요? 그럼 전 그 한 번을 얻어먹었다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또 10번을 사게 됩니다. 이 문제가 또래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분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촛불 끝나고 뒤풀이에서 선생님들이 사주시면 다른 사람처럼 선생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지나가면 될 걸. 저 선생님이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사신 거면 어떡하지? 그럼 너무 죄송한데 아, 내 건 내가 내고 싶은데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휘어잡아요.
항상 고쳐보자. 나도 돈이 넉넉한 게 아니잖아 하고 결심을 한 후 N분의 1로 비용을 계산하려고 했다가도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결제해버린 상태입니다. 또한 혹여라도 불가피하게 결국 한번 얻어먹으면 무조건 내가 다시 뭐라도 빨리 사야 할 것 같은 강박증도 있는 것 같고요. 무의식 중에 내가 돈을 써야 남들이 날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찾고 다시 찾아가더라도 도와드리게 됩니다. 아니면 제가 현금이 없으면 옆에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드리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냥 다음에 도와드려야지 하고 넘어갈 법도 한데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이렇게 제가 제 심리적인 압박감을 못 이겨서 돈을 펑펑 써놓고 어떡하지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겠다 다음 달엔 꼭 아껴 써야지 하면서 자책하지만 이 생활이 거진 13년 동안 무한 반복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강박증, 돈에 대한 예민함을 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또한 공황 증상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네. 네. 이렇게 추가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돈을 꼭 써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많이 혼내죠. 혼내요? 하지 말라고 하죠. 네. 왜냐면 정말로 매 순간 살려고 해요. 아이고 너무 많이 그러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친구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고 해도 그 여유 있는 사람을 말리고 본인이 내고 그래서 이 여유 있는 분도 나이도 막 많아. 난처하고. 막 나이도 한 30살 네. 차이 나는데 이 친구도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이. 네. 저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네. 저는 얻어먹을 수 있어요. 우리 회식이 언제라고? 아 그날 불러야 했다. 왜냐하면 이 나이도 이것도 사연 보내고 뭐라고 네. 연락이 왔냐면 네.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뭐 커피라도 사고 싶다고 아이고, 여기로 뭘 보낸다는 거였어. 절대 보내지 마. 그랬더니 근데 그러면 고마우면 어떻게 전달하죠? 계좌 이체하라고 아 그렇게 할 걸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해 놓은 상황인데 어쨌든 강박에 가까운 정도로 심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수준은 아니죠. 이런 현상들이. 아, 당연하죠. 네.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수많은 것들을 매개하는 매개체예요. 그러게요. 상징하고. 네. 예를 들면 돈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 가족 관계에서 특히. 네.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아이들은 그걸 순수하게 금전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돈으로 또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말로 나 사랑해 이런 게 안 해주고 돈 이렇게 준다든가. 요즘 카카오뱅. 네네네. 쏘기. 하트 뿅뿅 하고 뭐. 자,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서 돈이 사랑을 매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는 뭐 권력이나 서열을 매개하는 경우도 많죠.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은 권력이 높다는 것이고 돈을 잘 쓴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혹은 뭐 서열이 높다 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돈이 인기와 인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관이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도 아마 돈에 뭔가 결합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신의 뭐 심리적인 욕망이든 감정이든 결합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렸을 때 이분이 갈등의 원인이 돈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인간관계의 악화를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 갈등의 원인이 돈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그걸 반복해서 보면 돈이 불행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행복이 오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은 불행의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들이 맨날 돈 얘기하거든. 네. 그쵸. 돈이 없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신세한탄하고 화내고 짜증내면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날 사랑을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집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죠. 돈 때문에 부모님들이 싸우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아주 엄청 가난해. 집에 돈도 별로 없는데 부모님들이 아주 사이좋게 지내시고. 그러네. 자녀도 사랑해주고. 뭐 돈 안 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돈하고 잘 연결 안 시켜. 그렇군요. 사랑을. 행복도 돈과 연관이 있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이 어릴 때 본 환경도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돈과 뭔가 안 좋은 것을 연관시킬 수 있는 어린 시절을 좀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돈 때문에 열등감 생길 때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가지고 사람의 지위를 평가하는 건데 결국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돈과 관련해서 좀 뭐랄까 한탄 또는 남들 앞에서 약간 뭐랄까 위축되는 모습 망신당하거나 이런 걸 또는 무시를 당하는 일 이런 걸 겪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 아, 돈 없으면 무시당할 수 있다. 지위가 낮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주영이가 돈 밝힐 것 같지만 돈을 잘 안 밝혀요. 의외로. 근데 회장? 아, 물론 돈 밝혔죠. 밝혔는데 그러니까 집착이 별로 심하지 않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정주영 아버지가 돈이 없다 그래서 비굴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청 당당한 사람이에요. 돈 없어도 굶어도 농부는 흙을 파먹고 살아야지 빌어먹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 앞에서도 떳떳한 네. 당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주혁은 돈과 없으면 돈이 없으면 열등해지고 돈이 있으면 우월해진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아. 재벌 회장 되고도 그건 비슷해요. 정주혁이 뭐 그래서 나중에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에 초청받아 갔을 때 그때 현대가 한국에서 재벌 뭐 2위 뭐 이럴 때거든요. 근데 명칭을 기자들한테 날 부유한 노동자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없는 사람들이나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나 일체감 같은 게 있다고 정주영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쪽이었거든. 어쨌든 어릴 때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선생님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친구 부모님이 좋은 선물 보냈을 때 자기는 그만한 선물을 못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좋은 선물을 준 친구만 더 좋아해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벌써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과 돈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선생님은 오히려 그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뭐 유세 떠냐? 그럴 수도 있네. 맨 명품? 디올백이냐 또? 뭐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걔를 더 싫어할 수도 있고 더 좋아할 수도 모르는 건데 이 친구는 당연히 더 좋은 선물을 줬으니 더 많은 사랑을 줄 거라고 맞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거 그러면 엄청 어렸을 때 형성된 가치관이에요? 어려서부터 형성된다고 봐야죠. 대체로 유년기 때부터.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돈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것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남들이 자기한테 뭘 사주는 것을 못 받잖아요. 네, 편하게 도움을 못 받아. 도움을 못 받아. 전 이번에 광주 갔을 때도 얻어먹었는데 밥. 전 늘 얻어먹고 다녀요. 저는 이 친구한테. 제 인생의 모토가 얻어먹기거든요. 마음껏 얻어먹자. 근데 이 친구는 얻어먹지를 못해. 왜 그러면 사랑을 못 받아본 것 같아. 어색한 건가요? 전면적인 주는 사랑 있죠. 네. 대가성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네네. 이걸 못 받아본 것 같아. 제대로. 그걸 받아왔으면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즉 돌려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선물을 사주고 뭐 맛있는 걸 사주면 그걸 사랑과 연결을 설사 시킨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받았는데 안 주면 안 된다. 그럼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안 돌려줬으니까. 이거는 사실 계산적 사랑이에요. 제가 계속 뭐라고 비판했던 인간관계, 계산적 인간관계에서 하는 계산적 사랑이에요. 게다가 이분은 더 많이 주려고 그러잖아요. 네. 한 잔 먹으면 열 잔을 준다. 열 잔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무의식 중에 내가 돈을 써야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표현했잖아요. 본인이. 이분에게 이 돈을 쓰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랑받기 위한 수단인 거죠. 너무 슬픈데? 좀 슬프죠. 네. 네, 사랑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요. 왜?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써야지. 사랑을 받으면 그건 내가 줘야 되는 의무감만 생기는 거지. 갚아야 될 빚만. 그럼 사랑은 거절하고. 빚만 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쓰면 사랑을 주고. 받고 싶어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받으려고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자 이분은 어쨌든 그러면서 사랑 돈을 갖다 많이 안 쓰면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남들이 날 무시할 수도 있다. 돈이 없으니까. 돈 제대로 못 쓰고 그러면 누가 날 좋아할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강박적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뭘 사주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사랑받기에서 아직 졸업을 못한 상태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계속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듣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심리적 문제들
그거를 해결해야 이 돈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려운 사람 길거리에서 보면 도와주는 것은 동일시나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요. 아. 그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해서 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보편적인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 확장되면 무차별적으로 작용해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착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 길 가는 거지를 보고도 그 사람이 나 싫으면 어떡하지? 이거까지 느끼는 거예요. 이야, 진짜요?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지나가는 나를 경멸하거나 돈도 안 주는 뭐 그렇게 지나가네.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진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현금을 주고 왔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 현금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은행 가서 ATM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네. 그 역에 계신 할머니한테 이제 드리고 왔는데 약간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아름다운 얘기인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근데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 친구 지나가는 통로 좀 알려줘. 거기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 돈 없을 때. 아 근데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이게 너무 확장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도 신경 다 써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진짜 공황 증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이네요. 그럴 수 있죠. 이 불안감이 계속 상시적으로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람을 만나는 순간마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 힘들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상담 받으면서 근원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옛날 유년기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 그렇죠. 있죠. 있죠. 네. 최소한 청소년기 정도까지.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네요. 시작을 네, 하려면. 네, 네. 지금의 현상은 이제 현상으로 지금 드러난 거고 네. 이거의 이제 원인은 찾아 떠나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성미쌤이 네. 조금 찾아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써야 날 좋아할 것 같다 이러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럼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왜 잡혔는지를 찾아가는 게 이제 유년기 시절 찾아가는 첫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된 이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강하게 있다 그러면 그 생각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난번 방송 때 이제 맹구가 말해준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라고 했어요. 네네. 여기 엄마 아빠가 막 자기 잘해주고 얘기 잘 들어주고 이러는 가정이다. 그래서 막 왜 이런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제 만난 건 아니라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는 학대하고 막 방임하고 막 엄청 뭐 폭력 쓰고 이러는 가정들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오는 뭐 상담도 많았지만 요즘은 이렇게 화목한 가정, 화목하게 보이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거짓으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면을 썼다가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 방법들을 좀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그 방법들이 좀 왜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게 자유로울 수 있는 가정이 많이 없다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돈이 들고요. 애들은 SNS 하니까 옛날에는 동네에서 그 동네 애들끼리 똑같이 비슷하게 살고 비슷한 그쵸? 거 먹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러움 같은 거 잘 없고 그냥 부러우면 그 친구네 집에 가면 있어요. 그치, 그냥 걔네 집 조금 잘 산대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 세계에 있는 사람, 나는 이제 뭐 어디 사는데 어디 사는 누구까지 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삶인 것처럼. 맨날 행복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부모님들이 사실 되게 애쓰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도 주지만 너한테 그러니까 좋은 필통 사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은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고 좀 손쉽게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말 꿀리게 하고 싶지 않은 진짜 진심 어린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화목한 가정들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요새 좀 더 심각하다고 봐요. 상담에서도 부모님이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나에게. 그리고 많은 걸 희생해 줬잖아요. 뭐 화수분처럼 돈이 계속 나오면은 뭐 그런 고민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뭐 만에 문제가 또 생기겠지만 돈으로 완전히 사랑을 좌지우지하는 너 잘못하면은 돈 끊을 거야 막 이런 정도까지 가는 가정도 있죠. 근데 이제 적당하게 이제 평범하게 사는데 그런 가정들은 가끔 돈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넉넉해서 치킨 사 먹을 때도 있고 뭐 막 이래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꽤 어떨 땐 좀 힘들어 보여.
근데 열심히 살아. 그럼 나도 엄마 아빠의 사랑에 부응하고 싶어지는 게 자식의 이제 도리 찾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봤더니 아 자기는 그냥 뭐 만 원짜리 입는데 나한테 뭐 10만 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부모님에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나도 우리 엄마 고생시켰는데 내가 좀 보답해야지 이런 게 좀 강해질 수가 있죠. 오히려. 그래서 이 친구가 20대 초반부터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살아요. 대단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월급에 거의 3분의 1은 적금을 붓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나머지 돈에, 돈은 사람들한테 아니, 쓰고. 아니 돈에 진짜 좀 뭐가 있다. 네, 우리 애들 그러니까 강박이 심해요. 그런 자식이 필요한데 나는. 거의 유니콘을 만났어. 네, 아유. 그런 자식이 용돈을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사회생활 한 거의 8년 7년 정도 했는데 네. 시작부터. 근데 부모님이 일을 하세요.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흔하지 않죠 요즘 아이들 흔하지 않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네. 완전 효녀인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효녀 역할 또 해야 되죠 이 사람. 그러면 또 효녀 소리 들었으니까 효녀 네. 역할 또 그렇게 되네요. 참 어려워요. 약간은 뭐랄까 좀 마음이 몰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기에게 쓰지 못하는 거 어디서 왔을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좀 되게 잘 들어오고 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사연들이.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이런 왜 화목한 가정에서 이런 고민이 생겼을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걸로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돈을 이렇게 여러 명한테 막 쓰는 게 언제부터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요 촛불에 와서인지. 아니요, 벌기 시작해서부터. 그때부터 돈을 네. 이제 내가 가진 때부터 그러면 진짜로 이 돈이 좀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돈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이제 아기 때부터 이제 성숙한다는 걸 봤을 때 자기가 막 불안해지거나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싶을 때 가끔 우리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 이렇게 그냥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불안이 막 올라올 때 이걸 좀 내가 좀 잠재우고 이제 잘 해볼 수 있는 행동으로 바꾸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나를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런 존재들을 이제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해주거나 괜찮아 저거는 뭐 큰 소리야 뭐 괜찮은 거야 이런 걸 이제 배워서 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구나 이걸 배워가야 되는데 네. 지금 시대 때 가장 많이 이 역할을 하는 게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안정 주는 네, 네, 이 마음의 안정을 주는 난 이거를,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네, 이 돈으로 금방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안심이 되는 너무 쉬운 이런 왜곡된 도구가 방법을 찾아버렸네요. 도구가 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만 좀 특이한 건 아니고 많은 현대인들이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또 요새는 이제 돈을 어떤 거랑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뭐랑 좀 연결지으면 되냐면 핸드폰. 핸드폰이 우리가 막 약간 외로운 것 같고 오늘 뭔가 못 산 것 같고 약간 불안한 것 같고 잠 안 오고 할 때 이제 핸드폰 PD가 그래 PD가 네 핸드폰 폰에서 못 나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돈이 지금 핸드폰 하나 걸렸거든요 지금 핸드폰 지금 약간 지루했던 네, 거야 돈을 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딴짓하기 네, 좋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핸드폰해요. 네네네. 그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래서 아침에 지각을 해서 늦게 와. 다시 또 반복되고. 또 그래. 이게 악순환인데요. 네. 예. 이렇게 나를 잠재울 수 있는 도구가 핸드폰. 그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이 핸드폰도 엄청 많이 해요. 이 친구가. 문자도 칼답. 아 그래. 1초 만에 옵니다.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한 10명이랑 대화를 해요. 네. 대단해요. 네, 관계적으로 뭔가 굉장한 불안감이, 노력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불안감이 생각보다 엄청 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상황들을 보면. 불안감이 크다, 큰 거겠죠? 근데 네. 불안감이 크다를 기억한다기 보다는, 네. 아, 내가 진짜 너무 열심이다. 이거 너무 열심이다. 너무 열심이다. 너무 과하게 열심이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분이 진짜 너무 열심히 예, 사주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이고 돈 없는데 이렇게 사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아니, 본인한테 할 얘기들을 지금 남한테 막 느끼면서 남들한테 다 퍼주고 있는데 네. 사실은 거꾸로 이분이 이거를 이 말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네. 몸서리치지만 도와주지 말라고 싫다고 막 사주는 거 너무 싫다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그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아이스초코 이런 거 되게 바라고 있을 것 같고 아, 결국 이제 본인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다. 네.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진짜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이게 네. 걱정돼요. 지금은 어쨌든 뭐 그렇게 열잔 사주고에서 유지된다고 하면 본인의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 그거라도 해라 이렇게 괜찮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때가 너무 걱정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네. 없어지지 않는 것에서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마음의 에너지라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제가 생각 아까 전에 이제 맹구 얘기 들으니까 네. 커피 마시러 오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한 잔 사주고 싶고요. 열 잔 절대 안 받을 거고 한 잔 하지만 선생님 꼭 받을 거라고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어. 이제 그러게 뭐 다 해보세요. 네. 다 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이 진심으로 네. 너무 그 고마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고맙다는 이유로 너가 나한테 뭘 사주면 마치 내가 사심이 있어서 준 것 같이 느껴진다. 그게 되게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커피를 사요. 근데 제가 사려고 했는데 거의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키오스크 네네네. 자리에서 내가 낼 거니까 오늘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니요 제가 낼게요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싸워요. 그러면 이제 10분. 지치잖아요. 마음이. 또 지치니까 갔겠다. 이제는 안 싸우거든요. 그냥 너가 사라. 난 맛있게 먹을게. 이렇게 하는데 마치 이제 그러면 다음에 내가 갚아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 친구가 바라진 않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랑의 어떤 마음의 진심을 계산적으로 네 오히려 만들어요 이 네, 친구가 그렇게 느낌을 받게 하니까 내가 그걸로 보답을 해야 네. 될 것 같은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물론 전 그렇게 할 돈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런 얘기도 솔직하게 했죠. 네.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너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를 위해서 하는 행동 같아. 그래서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번 주에 그 저번 방송 때 이제 팁을 받았죠. 질문하라 그랬지. 답을 얘기해줘 버렸네. 아니 잘했어요. 잘했나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라고 했어요. 네네. 잘했어요. 괜찮죠? 거기까지.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틀을 오히려 본인이 만드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속 억울해지고 계속 서운해지고 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끊어야 돼요. 아주. 그러니까는 이해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해해서 내가 통찰해서 안 해야지 이런 거 아니고요. 아주 칼같이 마음을 먹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진짜 얻어먹고 싶을 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나 그런 얘기 되게 잘해. 걱정하지 마. 내가 정말 돈이 없으면 늘 얻어먹을 자신도 네네. 있어. 하나도 미안하지도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해줬는데 여전히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이걸 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지내는 게 훨씬 낫겠죠? 아니면 일단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사주지 마세요. 아예 끊어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집행을 아니, 해보겠습니다. 저기 신고하세요. 이분이 사주는 거 목격하시면. 어? 친구해. 저기 제보하세요. 제보. 매번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제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유, 저는 이제 제보가. 이게 참 유년기에 이게 돈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지만 마음 아픈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이 그 싸움이 이제 격해졌던 네. 시기가 IMF 이후예요. 보통 다 집안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IMF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이제 네. 집을 말아먹고 다 뻔한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엄마가 결국 돈을 벌러 나갔는데 아빠는 그거에 굉장히 무책임하게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거든요. 저희 아빠는 돈이 뭐 있으면 있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없으면 있고. 없고 그리고 보증 쓴 사람들 다 친한 친구들 아닙니까? 네네네. 나중에 돈 생겨 갚겠지. 우리가 조금 뭐 고생한 이런 약간 이런 마인드야.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 스타일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자란 사람. 근데 우리 엄마는 엄청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부잣집이랑 결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계속 이제 불려 나가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죠. 네. 애들도 넷인데 막 키워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으면 너무 아빠는 무서웠겠죠. 엄청 무능력 무책임해 네. 보여.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가 이거를 경제력을 장악을 해야겠다 하면서 애를 쓰신 거죠. 그래서 엄마는 돈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돈에 대한 한탄. 저도 그 시기에 이제 IMF 이후에 싸움 때 아, 우리 집이 가난해서 싸우나 보다. 왜냐면 가난하시기 전까지는 안 싸우셨거든요, 네. 별로.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어려서 몰랐던 거지. 사실은 싸우고 계셨던 거지.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돈 때문에 이게 싸우게 아니구나. 우리 집이 가난해서 싸움이 난 게 아니라 관계가 안 좋아서 생겼구나. 이거 하나랑 대학에 와서 아, IMF 터진 이유가 사회 문제였구나. 미국 놈들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그렇게 이제 본질을 인식을 하고 나니까 돈에서 거기서 좀 해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에 대한 강박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런 강박이 있었지만 그거를 배우진 않았잖아요. 영향을 받았겠지만 깨우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극복 계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했다가도 그 이후에 이제 깨닫는 계기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왜 그때 돈에 이게 집착을 했는지 요 사연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 그 사연을 그냥 넘겨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사실 객관적인 사실 그렇죠. 관계가 확인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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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냐면 진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서 그때의 정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게 무서웠고 네. 막 이런 게 딱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네. 거네요. 남들 얘기처럼 해서는 이제 겉핥기밖에 안 되고 진짜 내가 바뀌고 싶을 때는 그때 느꼈던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야 변화가 온다.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네. 이게 딱 그 받아들여지는 순간 극복을 하더라고요. 그 계기를 만들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곱씹어 보면서 네. 그 현장에 가는 것 같이 이제 생생하게 왜곡되지 않은 감정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자기 자신한테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해주고 자기 네.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해주고 싶은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나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 쓰는 친구인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하고 타인하고 잘 지내려면요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나하고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잘 돼야 남하고도 잘 돼요. 이거는 한쪽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에도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경제적인 게 단순히 뭐 돈에 뭐 남한테 쓰는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는 어떻게 쓰나 이렇게 좀 관점 아예 바꿔가지고 나한테 잘 쓰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쪽도 좀 많이 신경 써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이제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사연은 짧아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주 다뤘던 사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서 사소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요즘 진보 관련 채널 영상을 보면요. 2030 세대에 관련한 비난 댓글이 많이 보여서 걱정이 돼요. 당장 최근에 나온 2030 집회 안 나오는 이유 이 영상 댓글만 봐도 2030 세대에 대한 비난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비난하는 이유는 알 것 같지만요.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적대시하면 갈등이 커져서 서로 적이 되고 그러면 2030 세대들이 극우화가 되어서 진보 진영이 분리해지거나 제2의 서북 청년단이 나타날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20, 30대가 집회 안 나오니까. 네. 왜냐면 이제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나와야 된다. 청년들이 바꿔야 된다. 청년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청년들한테는 너무 고마워하는데 그 청년들을 붙잡고도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오냐고 또 물어봐. 네. 그래서 이제 비난하는 댓글도 많고 야 그래 니네가 살아봐라. 니네 인생 니네가 뽑은 사람 뭐 얼마나 망가지는지 봐라.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20, 30대 극우화되면 어떡하냐. 이게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될까요? 2030 세대 비난 댓글들 다는 사람들은 몇 세대예요? 대부분 예상하건대 한 70년 이후? 아니 그렇죠. 70학번 정도 그 세대인 것 같아요. 60대 이후. 어쨌든 2030 세대가 스스로에게 욕하는 댓글 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세대가 다죠. 네. 그것도 이제 20세대보다 어린 세대가 다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나이든 세대. 어린 세대가 2030에 집회 안 나가. 그럴 수 있어. 10대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욕하기 전에 왜 2030 세대가 이렇게 집회 안 나오느냐. 못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에 뭐 박중훈이 나와서 그러거든.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뭐 문제가 많아 뭐 이제 무슨 영화인데 왜 우선 데모라도 하는데 이것들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나고 앉아있고 뭐 욕하는 영화 있어요. 네. 깡패로 나와서. 네. 말은 맞는데 왜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설득을 못해요. 또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맛이 갔다 변질됐다 요새 것들은 뭐 틀려 먹었다 이렇게 해서는 그게 고대 벽화에도 있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요즘에도 틀려 먹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이든 세대가 살아왔던 사회와 젊은 세대가 성장한 사회가 달라요. 오늘날의 2030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으로 살아왔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생존 불안은 어마어마합니다. 고립돼서 겪는 혼자만의 생존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세대에게 지금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말고 딴 데 관심을 못 가져요. 우리 때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데모해도 밥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데모하면 해도 끝나고 치고내집 가면 밥 줬어. 아유, 아 그런 밥. 아니 그러니까, 8, 90년대 제 친구들도 다 데모했지만 다 삼성 가고 다 잘 갔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었고 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존 불안이 있긴 있었지만 혼자서 겪는 불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청년 고독사란 말이 생겼겠습니까? 아 얼마 전에 30대 여성이 고독사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진짜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친구한테 얘기하든 주변에 얘기하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혼자요, 혼자. 네. 혼자서 돈 못 벌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불안과 공포를 청년들이 다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나쁜 놈이란 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지금 귀에 안 들어와. 네. 알바를 구해야 되거든. 네. 죽게 생겼거든. 맞아요. 그걸 어른들이 먼저 파악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비판을 하든 비판을 하고 또 지적을 하면 지적을 하고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주든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청년들은 극우화되기보다는 저는 지금 개인주의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 개인 청년, 개별적인 청년들 입장에서 지금 밥 먹고 사는 거 이상 중요한 게 없거든요. 네.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온 집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가 만약에 바뀌었다. 기본 사회 같은 거로. 먹고 사는 것은 국가가 챙겨준다. 그럼 젊은이들은 그 다음에는 관심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그래도 여전히 혼자 취업해서 밥 먹고 사는 관심 생각만 할까요? 아니겠죠. 다르겠죠. 그때는 저는 젊은이다운 네, 장점이 나올 거라고 하고 봅니다. 싶은 거, 같이 네, 하고 싶은 네. 거. 젊은 세대는 원래 진보성, 진취성 이런 게 뛰어나거든요. 네. 열정도 강하고. 근데 그게 지금 다 막혀 있어요. 네.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 젊은이들이 생존 불안에서만 해방된다면 저는 다시 그 젊은이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네, 젊은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그들이 개인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같이 묶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묶일 수가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봐, 네. 기본소득 같은 거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지금은. 네, 맞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려면 희망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20, 30대 친구들이 그러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이 공동체의 그 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 뭐 데모를 해도 그 데모에서 느끼는 울컥함들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 이게 어디로 가야겠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이런 지향점에 대한 상이 있으신데 2030 친구들은 사실 그 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될 동기가 당연히 생기지 않죠. 거기를 모르는데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욕구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5060 뭐 이제 어르신들께서 댓글을 다신다면 내가 너에게 이 공동체의 정을 알려주리라 라는 사명감을 얻고 그걸 갖고서 달아주세요. 막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은 뭐 할머니 옆에 해도 돼요? 뭐 삼촌 외삼촌 뭐 숙모 할머니 외할머니 뭐 다 되어주시고 이 친구들 되게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한 100번쯤 하면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는 뭔 소리야 옛날 소리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계속하면 이 친구들도 그런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꼬가 뜨이면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앞에 사연을 보십시오. 지금 20, 30대 다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 이제 선배 세대들은 이렇게 막 정치적 지향이 다르면 싸우잖아요, 어쨌든. 싸우고 막 친구 막 절교하고 막. 네. 근데 절교를 해도 마음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네. 아니면 옛날 친구 찾아가면 돼요. 그때 네. 같이 했었던 촛불 나왔던 사람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촛불의 경험도 없고 나와도 혼자 나와야 돼요. 데모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박근혜 탄핵이 되게 최근에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벌써 한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전이에요.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아예 머릿속에 그 상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나오기, 집회를 어떻게 나와야, 나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다 몰라 해요. 네. 그냥 역사책에서도 못 봤던 장면이기 때문에 좀 어색해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그 만약에 이제 정치적 지향이 안 맞아서 싸우면은 절교를 하거나 아니면 옛 친구들 찾아가거나 맞는 사람 찾으면 되는데 20대들은 그게 안 돼요. 여기랑 싸우면은 고립이에요, 고립. 고립이 되거나 그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그래서 정치적 지향 자체를 드러내는 것도 어렵고 건강한 토론을 하는 것도 어렵고 진짜 외롭게 네. 자기도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양심을 갖고 사니까. 그래서 홍대에 가서 행진하면요. 20대, 30대 친구들이 너무 환영해줘요. 왜냐면 그게 신기하고 응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네, 네. 표출할 수 있는. 근데 뭐 평상시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얘기 못 하고 있다가 야 촛불 와 저런 게 있구나 너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네, 그래서 20대들 상황이 진짜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리고 어른들이 저번에는 어떤 어르신이 이제 행진하는데 홍대 친구들한테 젊은이여 지켜줄게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야 니네 때문에 내가 나와가지고 막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이 아 젊은이들이여 지켜줄게 이렇게 외치는데 너무 그 말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네. 싶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사회를 만든 것도 사실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의 책임인데 젊은이들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바꾸고 젊은이들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자고 뭐 같이 책임을 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쨌든 뭐 극우화 될 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걸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보이고 올해 안에 윤석열 같은 이런 이제 인간 말종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권력층에 있는데 뭐 20대들이 어떻게 정신건강이 건강하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을 시키고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우리 청년들의 생존 공포를 없애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 세대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촛불에 꼭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종영을 할 거고요. 일단 잠정 휴식입니다. 네, 우리 두 선생님들한테는 다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말고 다음 주에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라는 책 마무리를 아직 못해가지고 한 해차 방송이 더 마무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